자, 이런 말이 있죠. 공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진짜라면 저는 아마 하버드 내려갔을 겁니다. 어쨌든 끈기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왕이면 오래 앉아있기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 효과를 얻는다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공신닷컴의 대표 강성태 멘토님 모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데 네.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런 학생들은 아마도 네. 그 학생이 하고 있는 공부법이 잘못되었거나 그쵸. 또는 자신에게 맞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도 크죠. 근데 일단은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냥 안 하는데 스스로 난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굉장히 굳게 믿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네.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공부법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법, 네네. 착각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자기만의 학습법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효과적인 공부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법이 옳은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효과적인 공부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네. 이렇게는 공부하지 마세요. 오. 네, 잘못된 공부법에 대해서 네.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 너무 기대돼요. 네, 그래서 오.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부하면 야. 헛수고! 자, 오늘 네 가지 이렇게 공부하면 헛수고입니다. 잘못된 공부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씩 하나씩 차트를 뜯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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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이렇게 공부하면 헛수고! 첫 번째! 아. 언어적인 감으로 국어 문제 풀기.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네. 좀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런 과목인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이제 내가 굉장히 지금 이번 시험 잘 본 것 같다는 생각 막 들 때가 있거든요. 감은. 느낌 좋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렇죠. 100점 나올 것 같은데 성적표 딱 받았는데 막 62점 이런 사태. 채점 내보면 비가 내려. 그렇죠. 근데 나 분명히 내가 공부 이제 뭐 시험 볼 때도 이제 잘 본 것 같은데 내 생각이랑 다른 거. 대체 왜 그런 건가요? 국어에서 유독 이제 심한데요. 그게 네. 시험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시험이 우리가 왜 국어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국어가 막 야들야들하고 그 왜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막 님에 대한 막 그 막 끓어오르는 열정 네. 있잖아요. 막 자연에 막 동화되고 싶고 막 이런 아련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불타오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국어 수업 시간에 막 우리가 시도 쓰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러니까 국어 시험 자체를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렇죠. 네. 근데 시험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험이라는 거는 막 주관이 개입돼서 뭐 감으로 문제를 푼다. 감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느낌인데. 그리고 느낌이라는 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았다가 막 오늘 비가 내리면 갑자기 정답 그리움 네. 오늘 해가 쨍쨍하면 뭐 행복하다 뭐 이렇게 되는 그건 시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요 요 이제 뭐 수능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3번이다 그러면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반드시 있어요. 주관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네.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렇죠. 요 네. 어딨냐 지문이나 아니면 박스로 된 보기나 아니면 그 물음표 발문에 반드시 그 근거가 존재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겐 오답이잖아요. 내게 오답이 되는 그 오답이 되는 근거도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대충 느낌으로 체크한다. 이거는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찍는 거예요. 삘이 아니라 근거를 찾아서. 네. 예. 근거. 근거는 곧 뭐냐면 결국 논리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고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따박따박 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내가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좀 그런 실력이 좀 지금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요. 그 근거를 처음에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적으세요. 아, 그렇죠. 네.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적어서 하나씩 채워 넣어가면서.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쫙!
전교 2등의 어려운 문제집 따라 풀기. 전교 2등. 네. 굳이 전교 2등인 이유가 있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원래는 네. 전교 1등의 그 어려운 네. 문제집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아마 좀 PD님이 전교 1등을 좀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1등과 2등, 1등이 든 2등이든 어쨌든 그쵸, 공부 그쵸. 잘하는 학생들의 네네네. 어려운 문제집을 따라 푸는 것은 맞습니다. 안 된다. 네. 특히 이제 수학 같은 네. 경우도 그런데 아, 이제 어려운 문제집을 풀면은 되게 성적이 빨리 오를 거라는 생각을 많이 그렇죠. 갖고 있어요. 네. 막 실력이 쉬운 문제 요거 푸는 것보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자기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영어 이야기로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공식 멘토 중에 영어가 거의 만점인 친구가 있어요. 토익이 만점이에요. 네. 근데 이 공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영어 읽기를 읽었어요. 네. 근데 소설로 했는데 거의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읽은 거예요. 네네. 근데 핵심 비결이 뭐냐면 자기 수준에 맞춰서 했어요. 그렇죠. 막 어려운 막 무슨 막 타임지 막 뉴스윅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소설을 읽어요. 근데 읽다가 어려워 그러면 던져 안 봐요. 그리고 쉬운 걸로 내려가. 네. 쉬운 걸로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죠. 줄거리가 네, 80-90%를 알 정도의 어떤 그걸 읽으면은 이게 술술 하다 보니 기본적인 표현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박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순이나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요. 네, 그렇죠. 막 어려운 거 막 모르는 단어 막 절반 정도 나오는 이런 걸로 하면요. 이게 집중도 안 되고 내가 영어 못 하는가 보다. 이런 어떤 자괴감마저 들고요. 네. 자기 수준에 맞춰.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어떤 과목이든 맞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네네. 것 같아요.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르롱. 여러 번 쓰며 열심히 단어 외우기. 이게 잘못된 학습 방법인가요? 저도 학창시절에 정말 샤프신이 네. 막 다 닳도록 열심히 쓰면서 외웠었는데요. 그 왜 깜지 이런 거? 아, 깜지 많이 했어요. 많이 쓰셨나 봐요. 연습장 아주 수천 거 썼습니다. 정말요? 네. 보통 벌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게 새까맣게 막 쓸 정도로 수백 번을 쓴단 말이에요, 한 단어를. 그렇죠. 근데 제가 실험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진행된 실험인데 이거 단어를 100번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쓴 그 경우랑 한 번 쓴 경우랑 뭐가 더 머릿속에 더 잘 남나요? 한 번이요? 한 번. 한 번 쓴 것과. 글쎄요.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100번 쓰나 한 번 쓰나 같은. 지금 다들 100번 쓴 게 네. 효과적인 것 같다고 말씀해주신 네.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써야 외워지지 않나요? 막 억만 번을 적어준 학생도 있고요. 네. 이게 네.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제 경험이 아니에요. 실제 실험, 심리학에 나오는 그 실험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그 실험인데 한 번 쓴 것과 여러 번 쓴 것과 차이가 없어요. 물론 여러 번 쓰면서 이게 어원이 어떻지? 요거의 반이어, 다이어, 뭐 이것과 연관된 어떤 것들, 이게 정교화 과정이라고 네. 하는데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하는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네. 그냥 여러 번 썼다고 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그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횟수예요, 횟수. 네. 얼마나 여러 차례 봤냐거든요. 제가 한 가지 실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단어를 외울 때 100개를 외우는 실험을 했거든요. 영단어. 아예 네. 모르는 거. 100개를 외운 실험을 했는데 하루 동안 이제 다 외우는데 몇 번을 봐야 됐냐면요. 64번을 봐야 다 외웠어요.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됐죠. 네, 64번. 근데 살짝 방법만 바꿨더니 38번 만에 다 외웠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같은 양을 절반 시간밖에 안 들인 거죠. 네. 이게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봤어요. 네. 13번씩. 첫날 13번 보고 다 못 외웠죠. 네. 그냥 잤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13번 봤어요. 그리고 다 못 외웠어요. 다음날은 13번을 봐야 되는데 12번 봤는데 다 외워졌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60번을 넘게 봤어야 되는데 지금 38번 만에 거의 절반 만에 외운. 네. 그러니까 나눠서 보시라는 거예요. 네. 하루 동안 100개 다 못 외워도 됩니다. 나눠서. 그래서 공신 그 선배들이 보통 이제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보고, 뭐 밥 먹으면서 잠깐 보고, 학교 가면서 잠깐 보고, 뭐 조회 시간 잠깐 보고, 뭐 쉬는 시간 잠깐 보고, 밥 급식 줄 서 있으면서 잠깐 보고. 네. 이런 벌써 몇 번 본 거예요. 그렇죠. 틈틈이 보는 게. 네. 그래서 공신 멘토들이 뭐 계획표에다가 뭐 단어 외우는 시간 따로 없어요. 왜냐면 그 자투리 시간 보면 되니까. 좋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드르롱.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계획 세우기. 네. 아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게 네. 당연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라면 준비하지 않으셨겠죠. 네. 그게 왜냐면 헛수고니까 그럼 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많은 학생들이 계획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 못 지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짤 때는 하여튼 의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조금 있으면 진짜 전교 1등, 곧 전교 1등. 진짜 지구를 정복할 기세예요. 네, 정말 가져가지고 그냥. 네. 어, 이거 보면 어떻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날 벌써 못 지켜요. 그렇죠. 첫날부터. 작심 3일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게 지금 문제인데 그 왜 학생들 대부분 못 지킬 수밖에 없냐면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세울 때 뭐 문제집을 몇 건 풀고 뭐 한다는 게 그냥 자기 그때 바람이에요. 나한테 맞춰져 있지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이제 냉정하게 나한테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문제집 한 권씩만 딱 골라볼게요. 국어, 영어, 수학별로. 그래서 이 과목을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은 시간을 재요. 한 시간씩을 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 영어 문제를 뭐 예를 들어 열 문제를 풀었다 하면은 그 시간에 열 문제를 푸는 게 나의 일종의 공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네.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문제집을 딱 펼쳤던 이게 200제 문제집이야. 문제집 200개 있어. 문제가 200개 있어. 그러면 수학 문제 하나 나갈게요. 아. 지금 그냥 산술적으로 복습 빼고 한 시간에 열 문제 푸는 학생이에요. 그럼 200문제 다 푸는데 몇 시간 걸리겠어요? 20시간!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20시간이죠? 네. 자, 그러면은 하루에 한 시간씩 하면은 며칠이 걸리겠죠? 20일! 20일 네.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네. 20일 걸, 하루에 2시간 하면? 열흘! 네, 열흘 걸립니다. 슬슬 복잡해집니다. 네. 지금, 약간 지금, 시간이 좀 딜레이 된 것 같은데. 네, 열흘 걸린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내 속도를 이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이게 물론 정확히 컴퓨터가 아닌 이상 뭐 한 시간에 열 문제 딱딱 매일매일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내 속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맞출 수가 있어요. 이 문제집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20일 동안 뭐 한 시간씩 하겠다 하면은 20일 뒤에 이 문제집이 끝날 문제집 표지에다 쓰세요. 몇 날 며칠 뭐 9월 며칠 내 이 끝난다는 거를 적어두세요. 그래서 며칠 뒤면 이게 끝난다는 게 딱 그려져야 됩니다. 일부를 보신 학생들은 아시겠지만요. 어쨌든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얘기는요. 자기 네. 자신을 알랍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예, 그게 가장 정말 이런 명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잘 알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헛수고! 예,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가지 알아봤습니다.